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저는 비트리라입니다. 오늘은 숟가락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숟가락 잡는 방법 첫 번째. 제가 주로 잡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엄지손가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1, 2번은 숟가락의 한쪽을 잡고 3, 4, 5번은 그 뒤를 잡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숟가락을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지점 정도를 잡아요. 숟가락마다 내 손마다 다 다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숟가락 잡는 방법 두 번째. 아까는 1, 2번 손가락만 앞에 걸 잡았다면 지금은 1, 2, 3번을 앞에 잡고 뒤에 나머지 4, 5번은 뒤에 숟가락을 잡습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의 유명한 스푼레이디 선생님의 파지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따로 숟가락의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숟가락 잡는 방법 세 번째. 이건 러시아 민속 숟가락인데요. 이렇게 오목하고 손잡이 부분이 동그랗습니다. 손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끼우고요. 이 숟가락은 3번과 4번 손가락 사이에 끼웁니다. 그리고 엄지는 이 숟가락을 이렇게 잘 받쳐주고요. 이두 손가락은 3, 4번 손가락은 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캐스터네츠처럼 소리를 낼수 있어요. 이때 새끼손가락은 이 아이를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놔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서 숟가락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두드릴 수 있죠?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세 숟가락으로도 할수 있고요. 오른손, 왼손 모두 똑같이 해서 캐스터네츠처럼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1, 2번 사이에 놓고, 3, 4번 사이에 이렇게 놓고, 숟가락 잡는 방법 네 번째. 이 숟가락의 경우 손잡이가 동그랗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를 살짝 엄지로 살짝 띄어서 숟가락 잡는 방법 다섯 번째. 이 숟가락은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손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고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숟가락 잡는 방법 여섯 번째. 자, 이거는 아일랜드 본즈 악기를 연주할 때 쓰는 주법인데요. 자, 1, 2, 3번을 이렇게 쥐고 뒤에 나머지 4, 5번을 뒤에 숟가락을 칩니다. 아까는 이렇게 연주했었잖아요. 숟가락을 아래로, 숟가락이 아래로 가게 한 다음에 안녕 하면 돼요. 안녕.
지금까지 숟가락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